밑에 1층이 몇 평? 14평, 어. 1층이 그 다음에 어. 2층이 8평. 아, 저 위가 8평이요? 예. 그 다음에 테라스가 4평 있는데 펜션 영업으로 해요. 그렇죠. 1층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공기계입니다. 여기가 또 모기장도 뭐 여름에 아 모기장도 모기장 이 거실에서 그래도 뭐 열대 모여서 예? 어? 이건 뭡니까? 황보기 전에 얘는 또 오 2층 오니까 온 쓰리가 나는데요? 예, 예. 또 욕조를 뭘 흘려서 넣는지 아직 그 상황은 정해지지 않지만 펜션이 아니고 나는 이거 살겠다는 분들도 예, 예.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가능하죠. 함께 가볼까? 자, 안녕하세요. 가볼까입니다. 자, 여기가 스톡 하우징의 공장인데 공장에 한 20평대 주택을 좀 볼 수 있다고 좀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는 와 이거 뭐냐? 이거 무슨 고래 같이 생겼네? 고래 살이 없는 고래 뼈 같은 느낌? 아 대표님이요? 알겠습니다. 아 오늘 촬영할 게 그럼 이 녀석이에요? 오, 되게 2층이네? 야, 이거구나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예. 아예 반갑습니다. 아예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다. 예, 예, 예. 잘 계세요. 요, 지금 예. 예전에 보는 동그랑 다른데요? 아, 그래요? 예. 네. 좀 신경 썼습니다. 아, 좀 신경 썼네요. 훨씬 보기가, 예. 예. 안녕하십니까? 아 이거야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아 저 대표님 보면 왠지 그냥 에너지가 생겨요. 나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. 아 상담요? 네.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거의 다 끝났어요. 하여튼 이 녀석입니까? 오늘 네. 2층 세코나스인가요? 예 아니 사실은 이제 고객이 예 네. 계약해가지고 진작 어떤 납품해야 될 캠핑장에 납품할 제품이에요. 캠핑장에 왜 놓을까요 이거를? 이제 펜션 영업으로 해보죠. 아 캠핑 저희가 이 집을 지금 대전에 우리 고객님인데 두 채를 계약하셨어요. 근데 대칭되게 두 채를 놓고 가운데 바베큐장 만들어서 그런 구도로 건축 허가 과정이에요.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이 제품이 비슷하게 앞전에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. 예, 제품인데 또 안에 들어가면 전혀 겉은 비슷하면서도 내부는 그때 소개했던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진작 사실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좀 예. 늦은 감은 있지만은 또 보면 거의 색다른 느낌을 느낄 것 같아요. 소개가 됐던 건데 예예.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. 저희한테 다시 한번 예, 보여주고 싶었다. 예예. 알겠습니다. 외부에서 봐도 22평이지만 지금 집이 좀 짓다 보니까 가려져 있는데 아 이쪽이 가려진 예. 거고요. 안 가려지고 전체를 보였으면 훨씬 더 이쁘게 보일 건데 예. 아, 좀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그분 대전분이 난 재밌네요. 예. 이게 22평인데 예, 예. 또 한 채가 있고 예, 그걸 그렇죠. 서로 연결해가지고 예, 예. 두 개를 대칭되게 연결해서 가운데를 또 통로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예, 예. 그 연결 밑에는 그 바베큐장을 바베큐장 가운데 뭐 한 네 가족이 와서도 이게 사실 1층 분리세대로 돼 있어요. 그렇죠 분리죠. 예. 아 여기 우회래요. 예. 예. 2층을 1층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바깥에 출입 아니 밖에가 있지 않고 현관에서 바로 올라가요. 그래요? 예 그런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펜션 영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펜션 영업으로 예, 예. 더 궁금해지는데 아하. 그러면은 예. 이 22평인데 예, 예. 밑에 1층이 몇 평? 14평 1층이 그다음에 2층이 8평 저 위가 8평이요? 예. 그다음에 테라스가 4평 있는데 저희가 합성 데크로해서 서비스 면적으로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. 아, 방은 영구적인 합성 데크로 다 예, 하셨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저희가 금액적으로 평당 평당 330 정도에 잠깐만 330이면은 예. 22평 지금 얼렁얼렁 막 따져보면은 7260 이 정도 되는 아, 그래요? 굉장히 제일 많죠. 아, 7260 예. 아, 7260 와 그 정도 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층이 지금 뭐 전창이 있잖아요. 예, 예. 전창 바로 앞에 욕조를 넣을 수 있도록 거기다 풀 욕조를 있거나 용도에 맞게끔 욕조 안에서 밖에 풍광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통창으로 좋게 하신 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일단은 7,200이라는 예. 이 소리에 어쩜 가격 모르고 갔지 않습니까? 예, 예. 야, 22평이 어떻게 7,200이 나오죠?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근데 올 초에 계약했던 금액인데 요즘 경기가 좀 힘들잖아요. 예. 그래서
당분간은 같은 금액으로 좀 저렴하게 한 20분에 한해서 예. 해드려야겠다. 평양 철구조로 예, 예. 돼 있는 거고 예. 측면 다 똑같은 거고요 지금요? 예, 전면은 엠블록으로 해서 어, 여긴 또 색상을 다르겠네요? 예, 화이트 계열 메탈 사이딩으로 어.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또 아니 나는 안 봤으면 측면이 네. 똑같은 색인 줄 알았는데 브라운 이 네. 밤색으로 예. 자, 그럼 들어가서 네, 예. 들어가보시죠. 여기가 이제 전면이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예, 출입문이 있는 거고. 예, 예. 예 현관이고요. 프레싱으로 이렇게 하셨고. 현관에 이렇게 뭐 이게 대리석인가요? 타일로. 타일로 예,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. 여기는 데코 타일로. 현관. 타일. 아. 네. 아, 이게 어, 22평 네. 1층이 네. 14평, 2층이 8평인데 예, 어, 총 7,260 예. 아 여기 중문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말씀하신 예, 거구나 예, 이쪽이 1층이고 예. 안 거치고 그렇죠 1층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고객님이 사용하시면 예. 이 1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이렇게 가서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예, 예. 만약에 이걸 펜션용도로 한다면 예. 여기 따로 분리 두 세대를 두 세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뭐 1층부터 먼저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 6층이 14평인데 바닥 그냥 장판 지금 네네. 예 하신 거고 어, 어 저 홀딩도로 더 저쪽 가셨네요 예, 이쪽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부채가 하면 양쪽 홀딩도로 떠서 이... 바로 바베큐장에 예.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아 이쪽을 오픈해가지고 통로를 예, 만들어서 예, 예, 예. 야 이거 아니 대표님 나중에 예. 부채가 연결된 거 있잖아요 예. 그거 봐도 되게 아, 그러죠. 오 재밌겠는데요? 아, 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 14평이면서 이 정도 개방감 지금 밖에서 보면은 뭔가 좀 확 튀어가지고 그 이걸 과연 14평이라고 대충에 방이 하나 있지 네. 넓은 거실과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조화들이 아마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예. 넓죠? 와 이렇게 이제 아, 오픈되니까 예. 네 오픈되니까 여기가 또 모기장도 뭐 여름에 아 모기장도 모기장도 아 위에가 또 테라스가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아 다 네. 숨어져 있는 부채가 되면 그렇죠. 저쪽 집에서 테라스 연결할 수 있도록 왜냐면 바베큐를 해서 꼬문다 보면 비가 오면 문제가 되니까 테라스와 테라스를 연결하면서 거기는 비가 맞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바베큐장이 되는 거죠 야, 여기서 보니까 네. 상당히 또 이쪽에 대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창들을 예. 많이 하니까 개막 야 이거 돈을 이렇게 쓰셨네요 예. 어 이게 전혀 몰랐어요 여기 대창 있는 줄을 아, 그래서 뭐 이렇게 단체로 왔을 때 이 거실에서 그래도 뭐 열대분 모여서 예? 예. 겨울에는 모임 갖는 분들 예. 왔을 때 참 좋겠네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알차게. 펜션이 아닐까 이쪽에는 뭐 싱크대 이 사이즈면 이제 저쪽에 냉장고 세우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 냉장고요. 예. 뭐 세탁기를 그래도 또 놔야 될 텐데. 세탁기. 예. 세탁기는. 아 세탁기는 뭐 화장실 공간에 놓을 수 있고 펜션이라 이 화장실도 적지가 않거든요. 돌아서 한번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? 네, 화장실 보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. 오, 예, 끝에까지.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, 적지... 아까 말씀하신 대로, 이쪽에, 뭐, 샤워 붓을 빼고, 세탁기를 놔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너무, 뭐, 벽 타일로 돼 있고요. 와, 그, 여기서 또 저기, 개방된 게. 네, 맞습니다. 어, 너무 좋네요. 예. 일단 이쪽 안방 한번 보실까요? 방이 또 있어요, 예. 그지? 어, 이건 뭡니까? 방 보기 전에 얘는 또 무슨 아 여기는 계단실 밑에를 네. 이렇게 야 이거 그러니까요 네, 여기가 이제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가 이제 방이잖아요 일단 이불장도 쓸 수 있고 또 방이 좀 좁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를 차선으로 잘라서 여기를 좀 더 덥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를 잘라가지고 예. 야 일단 방도 딱 적당히 사이즈가 예. 이 정도인데 일단 방도 방이지만 대표님 나 이 녀석이 아, 깨알 예, 좋은데요? 예. 아니 수납 공간으로 그러니까요 활용이 가능합니다 밖에 뭐 창고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방이 아무튼 좀 작긴 하지만 여기를 또 대창으로 해놓으니까 아, 여기는 또 대크 따라가지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좀 동선을 다르게 해서
여기서 뭐 한 뭐 가족끼리 왔는데 누구는 쉬고 싶다. 뭐 이 방에 독립적으로 쉬고 이쪽에 풍광을 좀 구경하고 또 저기서 뭐 좀 즐기고 싶고 고기를 꼬먹고 파티를 하고 싶다면 별도로 예. 그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그렇게 갖췄네요. 예. 예. 그렇게 해놨습니다. 아, 다 이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제든 바꾸를 네, 바로 트립이 예. 또 데크까지 있으면 진짜 그렇죠. 하나의 이 공간만 해도 뭐 차분한 하나의 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겁니다. 단열들은 다 잘 되는 거겠죠? 아니, 저희가 단열이 네. 안 되면 그럼 중부 뭐 예, 일지역 은지역다는 예, 예. 네. 뭐 얘도 이중창 예, 다 이중창입니다.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으로 예, 예. 방이며 이쪽 거실이잖아요. 예. 거실인데 꼭 큰 여기가 꼭 안방 개념인데 제가 볼 때 아, 그러니까 안방 개념으로 다 그 그죠? 현실 와서 거실에서 먹고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. 네, 살 수 있는 거죠. 근데 야, 이 전기세는 괜찮을까요? 이 다 전기 필름으로 이렇게 하면 예, 전기세 예. 많이 올라가지고. 근데 이제 펜션 하는 데는 그만큼 숙박 요금도 받고 또 이게 짧은 시간에 데워지고 또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데워지고 공기까지 데워져요. 그거는 예, 예. 충분히 그 역할을 합니다. 아? 이거를 만약에 나 그냥 살 거야 예, 예. 펜션이 아니고 그건 전기로 아니 전기 아니라 일반 보일러로 아, 가능하죠 그건 예 당연하죠 그죠? 아 예, 죄송합니다 예, 예.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? 아, 만약에 되죠. 다 되잖아요 예. 태양광 하면 전기로 그냥 해도 예, 5kg 하면은 아마 제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예. 아니 나 이거 저거 너무 좋다 예. 다 개방감 있어가지고 예, 예. 펜션이 아니고 나 이거 살겠다 하는 분들도 예, 예. 있을 수 있단 아, 말이죠 그게 가능하죠 예, 예. 예. 알겠습니다 올라가고 싶어요 자, 예. 2층에 대한 매력 예전에는 이 계단폭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넓게 됐네요 예, 네. 조금 갖췄고요 올라갈 때 이렇게 무리가 없이 예. 연세 드신 분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뭐 이쪽에도 기업자로 전창을 이렇게 해서 채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이게 지금 펜션 정도다 보니까 지금 양쪽 창을 뭐 양쪽 어떤 뷰를 한쪽은 바다를 보고 한쪽은 산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이게 이 제품 자체가 그 많이 오픈된 개방된 야, 오, 2층 오니까 오스리가 나는데요? 예, 예, 예. 아 여기가 또 아까 말씀하신 욕조 예, 여기가 지금 뭐 욕조를 월풀욕조를 넣을지 아직 그 상황 정해지지 않지만 욕조를 넣고 욕조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이 욕조를 넣다 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튼튼하게 했어요 아 여기만 더 튼튼하게 네 생활 구조로 구조 계산 왜냐면 물의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럼 욕조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? 펄개를 예전에는 여기가 싱크대하고 화장실이 세팅이 돼 있었던 걸 그 공간을 빼버리고 지금 이제 약간 풀빌라 형식의 풀빌라. 그 어떤 냄새가 나게끔 고안을 해서 변경된 반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네. 이걸 가지고 네. 대전분인데 네. 두 동을 이어가지고 네, 예, 펜션에서 네. 캠핑장과 같이 네, 여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예, 준비하십니다. 그럼 이 건축주님은 여기다가 네. 욕조를 네, 그렇게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. 그럼 나는 욕조 싫다 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아니,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하죠. 그래. 야 이것도 야 그림이 네. 딱 머릿속에 야 욕조 욕조 안에 있어서 버블을 네. 붙여가지고 딱 밖에도 보고 네. 건너편에 어떤 개방감이 양쪽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. 뭔가 좀 이쪽은 또 테라스와 연결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이 다 뚫려 있는 그러네요 네, 양쪽 통창과 여기 환기창과 여기 또 대창 이런 거 보면 사면이 다 뚫려 있는 그런 공간 아 그러네 예. 사면이 다 예. 그래서 아마 불을 켜지 않아도 중간에 훨씬 밝게 보일 것 같아요 아까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? 예 이쪽에 테라스를 이렇게 통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이 집과 똑같이 기업자로 대칭되게 계약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3, 4m 뛰고 공간을 띄워놓고 거기를 여기를 문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접이 안 돼 있고 나 지금 패스로 아 그러네요. 예.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예, 2층으로 이제 이쪽 가족하고 예. 서로 안 가족이 왔으니까 저녁에 같이 모여 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. 그래 바로 밑에 아까 말씀드린 바베큐
파티를 할 수 있는 비를 안 맞게끔 바깥으로 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. 이건 이제 합성댁으로 여기 4평 정도가 지금 예 서비스로 저희가 공급해드리고 있고 뭐 태양광 이렇게 등으로 해서 야간에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는 이런 조명 경관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가볍게 파티를 해도 그렇죠. 되겠는데요? 예 맞습니다. 필요하면은 뭐 외부에서 이 데크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, 꼭 방에서 안 들어오고 어떤 동선이 그러면은 여기 한 군데만 올라오게 되면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양쪽 집이. 예예예. 예. 네. 위에 천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징크 패널이. 예, 징크 패널이고. 지금 이게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이게 물받이 예, 지금 물 앞에 물받이 예, 물 떨어지라고 이쪽으로. 예, 이쪽. 나중에 여기는 뭐 준공 후에 위에 천막으로 해가지고. 아 여기까지도요? 여기 충분히 가능하죠. 천막 해놓으면. 근데 옆에는 뚫려 있고 비가 와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간단한 뭐 여기도 네. 잘라서 데크로 같이 이제 추가 비용만 좀 주면 뭐 작은 공간이지만 저까지 나갈 수 있겠고요? 예, 아니 나갈 수 예 이쪽 예 데크로 하면 나가잖아요. 물매가 잡혀 있으니까 예, 여기만 뚫려 버렸죠. 난간 만들면 데크 운면적이 넓어지는 거죠. 이게 뭐 한 평 반 정도? 그렇게 하면 엄청 커지. 예,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아 그러네요. 공간 확보를 가능한 거죠. 아 그게 또 2층의 장점이네요. 이쪽 왔을 예, 때 그렇습니다. 저희가 그렇게 시공해 준 적도 있어요. 아 현장에서. 그래요? 이 고객님이 요청하면 바로 가능하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예, 야 이거 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애견 펜션 이렇게 이용하면은 아 그것도 괜찮죠. 예 타이거 치고면 광화장도 난간만 촘촘히 해서 난간 촘촘히 예, 하고 하면은 예, 충분히 밖에서 그런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야 그렇구나. 이런 일단 1층도 1층에 그 매력이 있었는데 예. 2층 올라와가지고 예. 통창 때문에 그랬는지 예. 그냥 아까 나도 모르게 오 이렇게 했어요. 예. 그리고 전고도 조금 생각보다 높고 예 이게 이제 1층이 두 조각 2층이 한 조각 아 이거 2층은 이제 한 조각 예. 1층은 두 조각 그 세 개 예. 모듈로 예.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된 거다. 예. 근데 그럼 이제 폭이 지금 뭐 천막까지는 거의 한 3m 50 이상이 돼요 이게. 작은 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큰 도로. 큰 도로요. 예. 작은 오지는 못 가는 조금 그렇죠. 예. 현장 건축해야죠. 현장 건축. 예. 현장 건축도 다 가능하다. 아 요즘은 현장 건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예.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예. 인기가 있으면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다. 예. 다시 한번. 외관에서 봤을 때 예. 어떤 경량 청주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건 뭐 우아하고 심플하면서 그런 외관적인 장점 또 이 작은 평수의 어떤 1층과 2층 분리세대 예. 그 다음에 뭐 개방된 1층도 3면인가 뭐 창으로 다 개방돼 있고 2층도 개방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장점이 향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있는 것 같아요. 예. 테라스도 좀 더 넓게 예, 또 제작이 가능하다고. 예.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. 22평인데 예. 1층이 14평이고 예.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이제 8평이 되는 예. 거고 테라스는 서비스로 지금 여기 예. 4평이 되는 거고 예. 이게 그리고 가격은 330평당 330에서 예. 7,260에 예. 그렇게 예, 예. 선언을 하겠다. 예.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예, 예. 더 저렴한 가격을 따고 싶다.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됐던 제품입니다. 이렇게 요즘 아무튼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 꼭 어떤 내년 3월이면 또 많은 또 펜션 준비나 이런 사업을 활성화 부분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서 이렇게 한번 예,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내년 봄에 이런 거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. 지금 계약하시면 예. 이 계약으로 예. 내년에 자재들이 올라가더라도 이 돈으로 그죠?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오늘 덕분에 잘 봤고요. 혹시 뭐 또 다른 모델 있으면 예. 다른 모델 또 아니 저희가 35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유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.